네, 안녕하세요. 래픽감TV입니다. 이 앞에 있는 아식스, 일본 브랜드죠. 일본 브랜드이고, 일본 브랜드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함 같은 것들을 갖고 있죠.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고, 되게, 제품에 대한 철학, 기술력, 이런 것들이, 뭐, 우리는 여러 이유로 일본에 대한 그 반감 뭐 아니면 반일 정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일본 브랜드 제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성능 뭐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유럽이나 미주 브랜드들 미국 브랜드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요소들을 갖고 있긴 해요. 지금은 사실은 뭐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스포츠 의류, 그 다음에 용품, 뭐 이런 데서 각각의 어떤 브랜드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선보이는 거. 이거는 사실 스포츠 용품 쪽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기술과 같은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긴 한데, 생각해 보면, 다른 모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 카메라,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브랜드들, 완전히 다른 뭐 독일 브랜드, 미국 브랜드, 뭐 이런 뭐 북유럽 브랜드, 일본 브랜드 이러지만 실제로 제품의 그 디자인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용되고 있는 뭐 기술은 거의 비슷해지고 있죠. 그게 사실 스포츠 용품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독일의 3사 자동차랑 그다음 일본 브랜드 자동차들이 아니면 미국 브랜드의 뭐 빅3 브랜드들의 자동차가 같다고 생각하진 않죠. 전혀 다른 느낌도 있고 각각의 추구하는 바도 좀 다르고 그래서 나오는 성격도 다르고 일본은 이 축구화뿐만 아니라 스포츠화에서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축구화 쪽에서는 미즈노랑 그 다음에 아식스 두 개가 있는데, 미즈노는 뭐 브랜드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아디다스보다도 훨씬 앞서 있고, 나이키랑 비교가 아예 안 되고, 5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50년 이상 차이 나죠. 1906년에 오사카에서 미즈노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에 비하면, 이 아식스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94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직전, 네, 에서 만들어진 브랜드고, 이 아식스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아식스가 아디다스를 따라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일본이 모방의 천재다. 그런데 모방은 제2의 창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여러 가지로 이 스포츠 용품에서 드러나는가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디다스 말고 아식스가 비슷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식스의 그 멕시코 라인이라는 게 푸마와 아디다스를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면 푸마가 이렇게 선이 가고 그 다음에 아식스 아디다스 이렇게 삼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식스는 이름도 아디다스랑 비슷한 데다가 푸마의 그 BKL 로고와 그 다음 아디다스 삼선 로고를 섞어 놓은 형태여서 이게 뭐지? 처음엔 그랬었죠. 그래서 아이 독창성이 없는 거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아식스라는 말이 이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읽으면 이게 라틴어로 아니마 사나 인 코르포레 사나 사노 그러니까 뭐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이제 뭐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뭐 이런 그 의미다. 예. 그렇게 저희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식스가 이제 국내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 브랜드의 이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어필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빠르게 이 아식스 로고가 갖고 있는 의미가 빨리 퍼졌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사실은 이게 그 기원전 한 100년? 140년 이때 이제 로마 시인
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하지는 않아요. 유베날리스라는 시인이 얘기했다는 얘기죠. 기록으로. 그게 뭐, 워낙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어딘가 기록은 남아있긴 하겠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바가 없으나, 문제는 그 당시에 유베날리스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운동만 해서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공부도 좀 해라. 예. 네. 그니까 너희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운동하는 친구들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예. 네. 그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몸이 그렇게 운동을 통해서 잘 가꾸어져 건강한 상태가 되고 하면, 책도 좀 읽으면서 좀 똑똑해져라는 뜻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식스가, 이런 로고를 사용하게 또 해사명을 갖고 있는데, 사실 출발을 할 때는 아식스가 아니었어요. 오니츠카, 이 창업주가, 이름이 오니츠카죠. 오니츠카하고 성이 뭐였더라? 기차이론가 뭐 그럴 거야. 기타이론가. 이 사람이 만들 때만 해도 이제 오니츠카 주식회사인가 이렇게 출발했을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아식스로 이제 회사명이 바뀌는데, 지금도 저기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오니츠카 매장이 있죠. 오니츠카 타이거 매장이 있는데, 오니츠카 타이거로 제품명이 나오게 된 거는 또 조금 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아식스가 어쨌든 1949년에 창업이 되고, 미즈노보다는 무려 50년 이상 차, 40년, 45년 가까이, 그 정도 차이 나는 후발주자였는데, 어쩌다가 유명해졌나? 물론 이제 제품이 좋으니까 유명해지긴 하는데, 처음에 농구화를 만들었다가, 그때는 뭐 일본 자식 축구화를 만드는 건 아니고, 아식스는 축구화 시장은 사실 굉장히 늦게 뛰어들었어요. 1972년에 축구화 처음 제작을 했었으니까, 인증서를. 근데, 그 중간에 동경올림픽을 한번 하죠. 동경올림픽 1964년인데 64년 동경올림픽을 할 때 마라토너 중에 맨발의 마라토너 뭐 아베베 비킬라 이런 이디오파 출신 이름 아세요? 우리 저희 때는 뭐 워낙 그 유명한 이름이어서 그런데 이 아베베 비킬라가 아마 멕시코 로마인가? 로마 때랑 그 다음에 여기 동경에서, 뛸 때, 신발을 벗고 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발을, 안 신는 맨발의 마라토너라고 했는데, 실제로 64 동경 올림픽에서는 아베 비킬라가 아식스 마라토너를 신고 띕니다. 비킬라는 뭐, 올림픽에서 우승도 있었고, 나중에 뭐, 여러 사고가 있긴 했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기억이, 비킬라에게, 기록이 좀 흐릿하긴 한데, 이제 이디오피아 군인 출신으로 올림픽에 나왔던 마라토너 있거든요. 근데, 그때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웃기긴 한데, 나이키의 필라이트가 스탠포드 출신이거든요. 스탠포드 대학 출신인데, 필라이트가 처음에 일본에 놀러를 갔다가, 오니츠카 신발을 보고 반해서, 그거를 미국으로 수입해서 파는 거를 해요. 그게 그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초기 BRT라고, BRS라고 불리는 그 나이키의 이제 원 그거였는데, 그 BRS에서, 오니츠카랑 신발을 이제 계속 수입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 후님이 갖고 있던 책이 있었는데, 그 필라이트 자서전. 슈독인가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일본, 아식스랑, 이 오니츠카랑 소송이 벌어집니다. 그 소송 벌어지는 게 이제, 뭐, 코르테즈 운동화 이런 것 때문인데, 사실 코르테즈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는 나이키 제품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1969년에 오니츠카 타이거, 즉, 아식스에서 만든 신발이었고, 그 코르테즈의 신발이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필라이트가 미국 시장에 계속 공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소송 분쟁이 벌어지고 나서 제조로 돌아서서 만든 게 나이키인데 그 코르테즈라는 운동화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아식스가 여러 가지를 그동안에 시도를 했었었는데 이 축구화가 나오기 전까지도
무슨 뭐 나일론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스폰지를 집어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고무를 사용을 해서 충격 흡수를 하는 방식을 도입을 한다든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그 동경올림픽을 기점으로 굉장히 착실하게 성장을 하고, 그 중간에 그 이제 올림픽, 사실 우리나라도 88올림픽 때 그랬었는데, 국내 체육 그 산업진흥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뭐 프로 스펙스니 프로 월드컵이니 뭐 르꼬끄니 뭐 온갖 브랜드들이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림픽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그 월드컵 그 과정에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국내 스포츠 용품 산업이 급속히 발달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일본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동교 올림픽이 열리긴 하는데 사실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일본 올림픽이 열린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가 뭐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안 되죠.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뭐 미즈노 이런 온갖 푸마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이 시장을 독과점처럼 지금 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올림픽을 거치면서 이 아식스가 한 단계 도약을 하고 그러면서 농구와 배구와 레슬링과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그런 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식스가 보통 기본 운동화에서 전문 스포츠 용품으로 넘어간 게 이미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 이때 이제 막 전문 스포츠화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서 보면 비행기 스포츠에 대한 신발들을 대량으로 개발을 해서 막 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흔히 그 우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 조깅화, 러닝화라고 불리는 것들이 미국의 그 조깅 붐을 타고 80년대 그래서 나이키가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데 그러한 것들의 기초 단계로 뭐 마라토나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솔티라든지 뭐 그다음에 스카이 뭐 이런 거 뭐 그런 제품들의 명칭이 이미 그 예전부터 있어 왔던 전통을 가지고 제품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놀라운 거는 그 우리 현재 우리가 축구화 중에 보고 있는 뭐 코파 문디알 이런 것들이 이제 79년이잖아요. 근데 아식스의 축구화를 대표하는 이 인젝트 모델. 인젝트 모델은 그 최초에 나온 모델이 1972년이에요. 그러니까 푸마 킹이 그것보다 조금 빠를 것 같긴 한데 킹이라는 이름이 미즈노는 뭐 훨씬 뒤죠 80년대니까 근데 어쨌건 그 뒤늦게 뛰어들었긴 하지만 아식스가 이 축구화를 1972년에 첫 번째로 만들었을 때 제품명이 인젝트인데 인젝트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그 아는 단어 의미로는 뭐 이렇게 증기 노즐로 이렇게 분출하는 뭐 기구 아니면 뭐 그 다음에 그 주사기 같은 인젝트라 그러죠 인젝트라 그러는데 왜 제품명을 인젝트라고 당시에 했느냐? 어쨌든 1972년에 당시에 인젝트 모델을 만들 때 아식스로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된 당시로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렇게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할까? 뭐 그런 식의 그 신발 제조 기법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인 명칭으로 인젝트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이 인젝트를 1970에 첫 번째 모델을 냅니다. 첫 번째 모델을 내는데 그 인젝터는 사실 이제 2002 모델 이 모델을 우리가 흔히 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샤페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샤페가 이제 80년대 내내 아식스 축구화의 대표 상품 이름이었거든요, 샤페가. 근데 이 샤페 모델을 사실은 이제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제가 일본을 처음 가고 했던 이후에 94년 이후에 사실은 이제 샤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델을 사는 거는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샤페 모델을 한번 신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친구 거를 그 친구가 줘서 나한테 신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의 품질 기준으로 보면 사실 국내에서 그냥 막 체육사에서 만드는 축구화랑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죠.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치, 친구가 줬던, 저한테 줬던 모델이, 그, 인젝터 모델 중에서 요렇게 까만색에 노란색 라인 들어가 있는 모델 있죠? 그 모델이었는데, 굉장히 좋았었어요, 하여간. 그니까 이제, 왜냐면 딱딱하고 이런 게 좀 들어가게, 들었고, 가죽이 좀 부드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식스가, 이 회사명을 만들고, 인젝터 모델을 만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아식스 라인, 요게, 그, 멕시코 라인이라고 불렀어요. 특이하게. 근데 왜, 이게 왜, 그니까, 인젝트라는 이름도 그렇고, 이게 왜 멕시코라는 이 라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아식스가 이, 그 신발, 멕시코 라인이라는 거를 그 전에 온니 마크라는 게 있어서, 오니츠카의 이제, 그 앞에 이름을 따서, 오니 마크라는 걸 있다가, 결국 그 1966년에, 회사 내부의 디자인 개선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라인을 정하고 이걸 멕시코 라인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마에 있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피켓 로고가 있고 그다음 폼스트립이라고 부르죠. 폼스트립이라는 걸 우리가 부르고 아디다스, 삼성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멕시코 라인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축구화에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화에 적용이 되고 그 중에서 코르테즈 같은 것들이 이제 빅히트를 치죠. 그러면서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그 필라이트가 시키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인지도를 얻게 됐고, 인젝터도 당시에 그 1972년에 축구를 만들던 기술과 지금이 2002, 이제 당시에 나왔던 기술, 그 다음에 2015년에 이 업그레이드 버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소재상의 변화, 인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뭐 아웃솔 소재가 약간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였어요.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이 계속 가는데, 그 인젝터 라인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2002년에, 그러니까 최초의 모델을 말씀드렸죠. 1972년에 인젝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샤페 모델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 인젝터 모델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개선이 돼서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인젝터 라인은 72년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로 1992년에도 나오고 근데 1989년에 그 이 모델은 뭐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못했지만 쿠레아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쿠레아. 그러니까 이 지금 비타민 이런 C3 느낌이 나는 그런 모델인데 쿠레아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젝트 루고 모델이 나옵니다. 루고가 91년에 나오는데 이 루고 모델은 제가 그 예전에 일본에 갔었을 때 샤페 루고를 샀었어요. 샤페 루고를 샤페 루고가 샀는데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이 제품이에요. 요 제품은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앞쪽에 6개가 되어 있고 뒤쪽에 2개가 들어가 있는 이 그 일본식 스터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달랐죠. 미즈노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식스도 그렇고 스터드 수를 앞쪽에 들어가는 스터드 수를 유럽 아디다스나 푸마는 4개 2개를 하는데 아식스는 스터드 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앞쪽 6개 뒤쪽에 2개란 식으로 만들었고 이 샤페 루고가 SG 모델로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 제 기억으로는 이 ST 모델 그 스터드 형태가 이렇게 된 거 말고 아마 루고가 FG도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인젝트 루고로 나왔던 모델 같은데 어쨌든 그 샤페 모델이란 샤페라는 공식 명칭 여기 보면 이제 요 그 요게 이제 샤페 루고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일본어로 샤페 루고라 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의 초기 뭐 이건 물론 제가 2000년 초에 그니까 아마 90년 후반에 샀을 거예요. 2000년 초 같은데 2000년 초에 아마 구입했던 모델 같은데 이 루고는 쿠레아 모델이 있고 인젝터가 나오고 92년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인젝터가 2002년에 요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2006년에 멋진 제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에요. 물론 뭐 이 제품만 딱 단독으로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 아식스 축구화의 최근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모델이 2006년에 출시된 인젝터 JP입니다. 인젝터 재팬이라고 불리는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모델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인젝터 재팬이라고 영어로 좀 써 있는데, 이 인젝터 재팬 모델은 말 그대로 정말 재팬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보시면 여기에 재팬 풋볼, 그 다음에 프로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 일본 일장기에 길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재팬이라는 글씨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국기를 상징하기 위해서 흰색에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놨고, 이게 그 인젝터 재팬이라는 모델인데, 그러면 2002년에 나왔던 인젝트 2002와는 뭐가 다르냐? 물론 뭐 스티칭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통창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그래도 듀얼 덴스티. 그래서 이중으로 컬러를 집어넣고,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줬고, 그 다음에 어퍼의 스티칭 방식도 약간 변경을 했죠. 했는데, 제가 이 인젝터 제품들을 오늘 소개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식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놓고 멀리서 보면, 아디다스에서 만든 파티큐 제품과 그 다음에 아식스에 만든 인젝트 재팬 모델이, 제품에 이렇게 겉에서 보면 사소한 스티칭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퍼의 스티칭, 전족부 쪽에 이런 부분이 거의 유사하고, 소재도 유사해요. 심지어는 제가 이 제품 리뷰를 위해서 신발을 딱 그 꺼집어냈는데, 신발의 냄새도 똑같아요. 신발의 냄새가, 그러니까 새 신발에서 나는 가죽향과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브랜드들은 일본 브랜드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브랜드 사이에, 아니면 어떤 특정 제품과 제품 사이, 사일로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본다고 하면, 사실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캥거루 가죽 모델, 나이키 캥거루 가죽 모델도 기본적인 소재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유사하니까,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새 제품을 딱 꺼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 새 축구화가 주는 향기가 다 똑같아서, 아 역시 일본 축구화들은 다 똑같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물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폴드오버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여기는 지금 제가 손을 일부러 자른 거지만, 원래는 이 그 루고처럼 이런 식으로 폴드오버가 되도록 롱텀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죠. 그래서 그 신발의 만듦새를 보면, 뭐 그 요 가죽의 스티칭이 이렇게 길게 가서 전반적으로 그 홀드성을 높여주도록 하는 형태.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이 그거였거든요. 어퍼를 요 앞쪽만 이렇게 절개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루고라든지 인젝터는 통 하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공을 해서 스티칭을 하는 거라고 하면, 요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티큐만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가죽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요까지 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파루카스도 보면 이 기존 어퍼에, 그 다음 전족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가죽이 만들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고, 뒤쪽에 힐 쪽에 겹되어 있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아식스라든지 일본식 브랜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흰색으로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면 가죽 어퍼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쭉 와서,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와서, 그 다음 뒤쪽에서도 이렇게 가는 거죠. 가고 여기도 선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가죽이 굉장히 덧댐이 강한데, 그러면 가죽 덧댐이 강하고 패딩은 어떻게냐,
사실은 이 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자체적으로 보면 패딩이 두껍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가죽의 두께가 되게 두껍게 가공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가. 그리고 그 가죽을 실제로 엿볼 수 있는 게 이 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텅도 이거는 천연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연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무게가 이런 식으로 가죽을 많이 사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2002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시기까지도 아식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들의 무게를 충분히 줄이지를 못했고 경량화,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서 충분히 무게 감소를 시키는 데는 크게 성공을 못했었어요. 당연히 스터드 6개 알루미늄이 박혀있는 스터드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묶을 수밖에 없겠죠. 루고 같은 경우는 샤페 루고인 경우에 무게가 300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인젝터 재팬이라고 나왔던 이 제품의 무게도 270g 정도 됩니다. 280g 정도. 그러니까 이 C3만 하더라도 무게가 아주 가볍진 않아요. 이것도 지금 무게를 내면 거의 270g, 80g 가까이 나오는데 이 제품도 무게가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2006년에 나왔던 콜라보 제품, 일본 디자이너 콜라보 제품으로 나왔던 인젝터 2006도 무게는 270-280g에 육박할 정도로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 무게는 당시 기준 2000년 초중반 기준으로 보면 기본 평균 무게이죠. 다른 축구에. 다만 미즈노의 모렐리아만 250g대를 유지하거나 그 다음에 UL 같은 모델이 그보다 더 아래 무게로 더 떨어뜨릴 수 있었고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히바우도가 신는 웨이브컵 같은 경우는 거의 무게를 200g에 가깝게도록 만들 수 있는 미즈노는 그런 식으로 계속 제품 몰아붙여서 갔는데 그에 비하면 아식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무게를 극한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했었어요. 물론 축구화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들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소재들이 있고 그 소재들을 적절하게 결합하고 배합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식스는 무게를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진 않았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DS 라이트라는 무게를 감소시키는 모델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시도를 하지만 DS 라이트 제품에 사용되어 있는 인조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썩 만족스럽진 않았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사실 DS 라이트 계열의 제품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인젝트 모델을 사용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인젝트 모델이 무게상으로는 약간 손해긴 하지만 2015년 버전에서는 무게가 상당히 경감화됐기 때문에 아식스 갖고 있는 역시 특유의 핏감, 좋은 핏감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이 모델을 그대로 우리가 사서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았다고. 그 다음에 뭐 C3 같은 경우도 있지만 C3도 초경량 모델은 아니에요. 캥거루 가죽을 풀로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무게도 이런 식으로 그 스터드도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게를 아주 초경량화 시키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무게를 못 줄이는데 DS 라이트를 성공을 초기에는 DS 라이트 자체가 크게 성공은 아니었다가 X플라이라든지 이런 모델을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식스 제품 일부 예전에 구입하셨던 분들은 티그리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죠. 그 다음에 테스트모니알의 리셀 제품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테스트모니알의 리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신발은 나쁘진 않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서 그 이탈리아 선수들 특히 이탈리아 선수들이 아식스 축구화를 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그 프랑코 바라시 같은 선수들이 있었죠. 지안루카 비알리도 신었었고 여러 선수들이 신었는데 그 선수들이 왜 이 이탈리아가 자기들이 축구화를 제일 잘 만드는 가죽 축구화를 제일 만드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아식스를 신느냐? 그게 이제 1980년대, 90년대 초, 중반, 이렇게 하면서, 90년대 초, 중반까지는 이어지는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어져 버리는데, 테스트모니알이 멈추면서,
유럽 지역 여성은. 사실은 이제 그때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 이런 데서 일본 제품, 그러니까 초기에 일본 제품이 지금 중국지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들처럼 아, 그 성능이 좋고 작고 가볍고 뭐 이런 제품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아,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은영 교수가 써 축소장이 일본인이 뭐 이런 책이 있죠. 그러니까 작게 만들고 잘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추구하는 그 민족이고 일본이. 그다음 거기서 나오는 가전 제품이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제품들보다 디자인이라든지 성능 면에서 압도하게 되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이런 서방 지역 그 다음에 뭐 그 지금도 어떤 영화들 가끔 보시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데 혼다 도요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거든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브랜드이기도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인 것처럼 여겨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신발 축구와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 임팩트를 끼쳤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푸마든 나이키든 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주로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 공급이 되거나 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뭐 예를 들면 그 마라도나가 79년에 일본에 갔었을 때도 그 푸마 축구화를 신었는데 그 뭐죠? 그 푸마 글로벌에서 나오는 모델이 아닌 모델을 신고 있고 그다음에 호날두다 나이키 그 TM4 프리미어를 신고 나오는데 통창으로 되는 신발을 신고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푸마나 그 다음에 나이키가 자체적으로 자기 디자인으로 신발을 개발하거나 해서 출시할 수 있었으니까 파라멕시코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나올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고 아디다스도 아까 보셨던 파루카스라든지 파티큐라든지 이런 모델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선수들이 일본에서 만든 신발을 신거나 하는 것들을 선호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품의 질이 당시에서 유럽에서 이런 통창을 만드는 거는 뭐 사실 일본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뭐 아디다스나 푸마가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였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핏을 어떤 식으로 완성시키고 라스트를 어떻게 완성시키고 하면서 신발을 어떻게 가죽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발에 잘 밀착시키면서 편한 착용감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그 당시에도 그 축구화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뭐 발이 편하거나 그 다음에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거나 그 다음에 패딩이 충분히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발의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거나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강성이 있어서 슈팅할 때 힘이 실리게 한다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축구화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 요구되는 기능 그런 것들을 누가 더 충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누가 더 발에 잘 맞고 편하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들이 경쟁이 되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그 아식스가 이탈리아 선수들, 그 당시 이탈리아는 뭐 분데스리가 뿐만 아니라 어쨌든 축구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세계 축구를 제일, 브라질 다음으로 축구를 잘하는 나라였으니까 그런 선수들이 많이 신는다는 거는 그 당시로서 상당히 그 자체로 인상적이었죠. 그러나 그 아디다스나 나이키가 특히 이제 뛰어들면서 90년대 이 아식스가 설자를 잃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 프레테를 흉내낸 디그리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모델들이 나오긴 하지만 크게 어필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엑스플라이 프로나 뭐 아니면 엑스플라이 4 같은 제품을 신고 있고 그 다음에 이니에스타가 일본에 가서 아식스의 울트라자라는 모델을 신으면서 광고 모델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제품들이 유럽이나 이런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엑스플라이 프로 같은 모델은 확실히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기본 성능은 뛰어나지만 착화감도 그렇고 그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전혀 어필을 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 미즈노만 하더라도 사실 MIJ, 즉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걸 가지고 유럽 시장에 어필을 해서 공략을 하고 있지만 아식스는 공교롭게도 축구화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한 5년 이전, 그러니까 2000년
초중반부터 해서 201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라토너들 마라톤에 나가면 다 아식스를 신고 있다. 뭐 스카이센서인가요? 타사, 뭐 재팬이나 뭐 솔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마라토너들을 전 세계 그 러너들이 신고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 그 분야도 예를 들면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나이키가 먼저 선두로 치고 나옴으로써 그 시장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렸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브룩스니 소크니니 뭐 최근에 뭐였죠?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들이 그 뭐 살로몬 같은 브랜드들도 이제 뭐 트레일 러닝화에서 뛰어들고 그러면서 호카도 있죠. 그런 브랜드 뛰어들면서 아주 격전장이 되어버렸는데 축구화는 사실은 뭐 격전장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실제로는 전체 시장의 뭐 한 70% 이상은 결국 나이키 아디다스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뭐 한 20, 30%를 가지고 미즈노라든지 푸마라든지 엄브로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싸우는 형세여서 축구화 시장에서 아식스가 가장 최근에 나오는 엑스플라이 프로나 이런 제품을 보면 제품 자체가 분명히 좋긴 하지만 그 제품들이 충분히 전 세계인에게 어필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는 없다. 컬러, 디자인, 소재 이런 뭐. 그러니까 지금 나이키 축구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것들을 보면 사실은 기능이라는 것보다 디자인, 뭐 컬러 감각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핵심 요소가 되어 있는데 아식스는 뭐 울트라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DS 라이트 계열의 엑스플라이 프로나 그 다음에 프로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첨단 아디다스의 고스티드라든지 네메시스라든지 아니면 나이키의 뭐 그 슈퍼플라이라든지 이런 제품과 경쟁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죠. 그 자체로만 보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심지어는 한국에는 지금 아식스 축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죠.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에서는 아식스 축구에 대한 인지도는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한국 시장에는 가까운 또 아시아 시장에서도 아식스가 충분히 좋은 축구화를 제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비로소 이제 울트라자가 나오고 이니에스타로 어필을 하면서 이제 동남아 시장에도 아식스가 조금씩 공급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에 새 모델들이 나오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레벨 아니면 비슷한 신발의 특성을 갖고 있는 미즈노는 이미 한국 시장에서 지난 20년간 굉장히 공고한 자신들만의 시장을 만들었고 거기에 걸맞는 뛰어난 제품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소개해주고 그리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제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식스는 예를 들어서 농구와 레슬링과 복싱과 테니스와 조코비치가 아식스 테니스 하신죠. 그런 제품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공교롭게도 축구화는 여전히 안 들어와요. 왜 그런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첨단 그 신발 마라토나 그러니까 카본 들어간 작년에 메타레이스나 또 메타스피드인가는 제품 새로 나왔는데 그런 제품도 거의 일본과 동시에 한국에서 그 런칭이 될 정도로 두터운 러닝화 시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 조코비치로 대표되는 그 아식스 테니스화가 한국에 나오는데 테니스 인구랑 물론 뭐 시장 점유율이나 지배율에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식스의 테니스화가 아니면 테니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길래 아식스 코리아는 축구화를 공급을 하질 않고 테니스화 이런 걸 공급하냐는 거죠. 이 점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다시 이 인젝터로 돌아오면 인젝터 재팬은 여기 재팬 로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전히 기본적인 그 인젝터의 제품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모델을 만들지만 여전히 무거운 무게와 그 둔탁함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절에 미즈노가 이미 UL이라든지 M8이라든지 이런 모델을 통해서 단순 경량화가 아니라 신발 자체의 무게가
너무 하장, 아래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어퍼의 두께를 얇게 가공을 하고 무게를 줄이면서 신발을 경쾌하게 만드는 것에 비하면 이 당시 미즈노의 대표 모델, 최초의 아식스 축구화의 이름을 인젝터를 그대로 사용한 인젝터 재팬이라는 모델에 와서도 제품의 만듦새 자체는 뭐 지금 비교하더라도 전혀 다른 제품에 뒤질 게 없는 완성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신발로 되어버렸다. C3도 마찬가지입니다. C3도 기본적으로 아식스 축구화들은 이 스티칭, 그러니까 천연 가죽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를 약간의 변경을 주긴 하지만 아웃솔 플레이트를 스터드와 기본적으로 스티칭을 한다든지 신발을 구성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럼 스페바라는 뭐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깔창을 만드는 로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게 해주는 것 말고는 사실은 이런 천연가죽 축구화로서 충분히 국내 팬 축구를 하시는 분, 동호회나 이런 분들에게 어필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해 보이죠. 왜냐하면 같은 캥거루 가죽이라도 코파센스라든지 나이키 TM4 레전드 제품들, 7, 뭐 6, 7, 8 이렇게 그 거듭되면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확실히 이런 제품들보다는 뭔가 더 시대적으로 앞서 있는 거. 그 다음에 무게상으로는 전체 무게 비중으로 보면 250g, 270g대와 지금 200g대 맞춰져 있는 제품들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무게 대비로 30, 4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게를 실감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비슷한 소재 아니면 동일한 소재를 사용을 하면서도 한쪽은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한쪽은 어쨌거나 정체되어 있는 느낌. 물론 이 모델 이후에 이제 그 우리가 다뤘던 그 DS 라이트 엑스플라이 4 아니면 엑스플라이 프로는 완전히 이런 제품들과는 결별되는 새로운 제품을 완성시켜서 확연히 아식스가 이 축구화 제조 분야에 있어서도 뭔가 획을 새로 걷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신발을 만든 거는 틀림없지만 72년 내 인젝트가 첫 번째 모델이 나온 이후로 2006년, 2015년까지도 이 제품의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때까지도 인젝터는 어쨌거나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전통을 이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의 그런 그러니까 동일 모델로 계속 끌고 오는 거고 인젝터는 모델이 약간씩 변형이 계속 있어 오긴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그동안 아식스 나름대로 해오긴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본식 그 방식, 일본식 축구화를 만드는 방식에서 지금은 한 발짝 물러난 건지 이게 그러니까 엑스플라이 프로나 아니면 그한 발짝 물러 오히려 완벽하게 진화가 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확실히 DS 라이트라는 즉 경량화를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식스가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로 이 인젝터 제품들은 단종이 돼버리고 사실상 그 다음에 DS 라이트 계열에서 엑스플라이 프로나 울트레자 같은 모델로 다시 나오게 된 거는 확실히 아식스 축구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 아식스는 축구화 라인이 울트레자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스플라이 그 다음에 많이 맨아치인가요? 그 제품들이 있어서 사일로 상으로 보면 몇 가지 사일로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제품이 다양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실제로 신을 만한 제품은 뭐 울트레자를 좋아하시면 울트레자 좋아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은 엑스플라이 좋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두 가지 제품이 지금 아식스의 핵심이지만 이두 가지 제품은 엑스플라이 프로가 물론 가볍긴 하지만 가볍다고 해서 엑스플라이 프로를 스피드 계열의 축구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근데 울트레자는 확실하게 그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요소여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나인키가 말하듯이 예를 들면 뭐 최근에는 이제 GT인 경우는 스킬스라는 스타일로 새로 개발을 했는데 스피드, 터치, 컨트롤, 뭐 컴포트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하면
아식스가 인젝터 모델을 새롭게 2022년에는 72년에 첫 모델이 나오고 2022년이 되면 내년에는 50주년을 기념하는 인젝터를 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을 가공하고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형태에서 아식스가 새로운 인젝트 라인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사실은 경량화되어 있는 인조가죽이 많이 사용되어 있는 울트라잖아. 그 다음에 엑스프라이 프로야 다 또 다른 하나의 그 나이키처럼 나이키의 뭐 그 TM4라든지 아니면 아디다스의 코파 라인처럼 그런 새로운 라인 하나를 추가를 함으로써 조금 더 축구화 라인이 풍성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DS 라이트는 뭐 여러 가지 형태 아크로스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 일본 가격이 14,000엔대 인 제품. 그러니까 엘리트 모델 바로 아랫등급에 해당되는 프로 정도 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델급에 있는 제품의 품질이 사실 미즈노 같은 일본 브랜드이면서 같은 가격대에 있는 미즈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착용의 편의성은 훨씬 아식스가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오 3나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프로를 비교를 한다 아니면 4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두 제품은 뭐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고급스러운 느낌은 당연히 네오 쪽이 더 있다고 보이는데 최근에 프로에서는 사실 그런 느낌이 상당히 비슷해지면서 두 제품 간에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아식스의 제품 완성도가 확 올라왔거든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인젝터 발매를 기념한 50년을 기념한 제품을 내면서 인젝트 라인이든 아니면 전통적인 샤페 라인을 다시 부활을 해서 아식스의 그 트레디셔널한 이 멕시코 라인이 잘 살아있는 제품들이 나와줄 수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그 인젝터 재팬이란 2006년에 발매된 모델을 가지고 아식스 축구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제품들을 구입을 할 수 없지만 사실 C3만 하더라도 이것도 조금 더 경량화를 거치면 괜찮을 수 있는 모델이었거든요. 개선 모델이 나올 수 있으면. 그러니까 무게만 뭐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면서 무게를 줄일 수만 있으면 뭐 이런 중간에 있는 그 쉔크를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스터드 내구성도 뛰어나고 근데 이런 제품들이 이것도 사실 인젝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 됐지만 2015년에 나왔던 이 제품만 해도 비교적 경량화된 모델이운데 핏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거든요. 좋은 제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좀 안 나오고 단종이 되고 너무 이제 물론 뭐 그 엑스플라이 프로나 이런 제품에 전족부 쪽에는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캥거루 가죽을 잘 마감을 하고 얇게 가공을 해서 무게도 줄이면서 그 다음 착화감도 높여주는 그런 제품들이 조금 다양하게 나와주면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면 지금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역시 그 축구화들이 앞쪽에 스티칭을 하는 방식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이 제품들을 꾸준하게 만들어내는데 이런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여기 앞쪽을 이렇게 보면 변화를 주기는 좀 어려웠었구나. 예. 그러니까 천연 캥거루 가죽을 가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역시 그런 데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대신 얼마든지 지금 나이키가 무게 200g대로 210g 정도 그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축구화를 개발하면서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아식스도 이 분야에서 조금 더 캥거루 가죽이 넓게 포진되어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출시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아식스의 대표 라인 최초의 모델이었던 인젝터를 개성을 해서
2006년에 출시되었던 인젝터 재팬이라는 모델. 국내에서는 사실은 좀 생소한 모델이죠. 일반 인젝터에 비하면. 생소한 모델이지만, 여기에 일본 국기가 들어가 있으면서 일본의 전통성을, 아식스의 인젝터의 전통성을 강조했던 모델을 소개를 해드림으로써, 아식스 축구화에 대한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이미 저희가 뭐 엑스플라이 프로 같은 것도 있고 울트라자 같은 거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 개선 모델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델이 나오면 아식스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발 그 개인적인 욕심이랄까 소망은 아식스가 테니스와 레슬링화, 뭐 복싱화 이런 걸로 육상화가 다 출시를 하는데 축구화를 출시를 안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조금 아식스 코리아에 계신 분들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고 한국 환경에 비교적 더 잘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조금 더 많이 출시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 이 리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